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미녀 로잘리 디테와 미국의 영화배우 짐 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미녀 로잘리 디테는 1700년대 프랑스의 고급 매춘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사교계에 진출한 그녀는 나중에 샤를 10세가 되는 아르뚜아 백작과 사귀게 됩니다. 멍청한 그녀는 최초의 머리 나쁜 금발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겠습니다. 차가운 외모와 불타는 감정의 내면을 가진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와 상당히 대조자는 멍청한 금발이라고 봤지만은 지금 상당히 미녀죠. 무인도에 여자가 셋이 있습니다. 요술 램프로 소원을 빌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소원을 빌라고 하니까 무인도에 있는 세 여자 중에서 갈색 머리의 여자가 말합니다. 난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녀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빨강 머리 여자가 말입니다. 난 가족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가 집으로 가서 가족과 같이 있게 됩니다. 무인도에 혼자 남은 금발 머리 여자가 소원을 말합니다. 나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집으로 갔던 여자들이 다시 무인도에 되돌아오게 되고 황당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금발 머리의 멍청한 여자가 911에 긴급 전화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전화기에 11번, 11 버튼이 없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진 할로는 1911년부터 1937년까지 26살 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신부전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그 신부전, 콩팥이죠. 신장. 금발 미녀로 섹스 심볼이기도 합니다. 26살에 죽었습니다. 1927년 16살 때 젊은 사업가인 찰스 맥구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29년에 18살 때 단편 코미디에 단역이나 엑스트라로만 출연을 하면서 세월만 낭비하는 이혼녀가 됩니다. 뭐한 1, 2년 만에 이제 젊은 사업가 맥구리와 이혼을 했죠. 더블 우피라는 영화에 금발 소녀 역을 맡고 이 영화를 본 하워드 휴즈가 이그진 할로를 픽업을 해서 1930년 19살 때 지옥의 천사들의 출연을 하면서 이 영화가 대박을 치면서 그녀가 스타가 됩니다. 1931년 20살 때 로맨틱 코미디인 플래티넘 블런드. 이 블런드는 이제 금발이란 뜻이죠. 플래티넘 뭐 최고급 금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인 플래티넘 블런드에 출연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섹스 심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금발 머리에 뇌세적인 눈빛에 육감적인 몸매로 대중을 사로잡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32년에 21살 때존 포드 감독의 붉은 먼지라는 영화에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인 클라크 케이블과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대박을 치게 되고 40일 만에 약 40만 달러, 약 5억 원의 큰 수익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